오늘 강의 제목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좀 거창하게 그렇게 내걸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렇게 거창한 내용을 얘기할 건 아니고 제가 고조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고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의 역사를 대충 이게 개관해 보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떠하겠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겠는가, 그런 걸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 제가 사실 여기 이 강의를 이렇게 그 승낙을 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승낙을 했는데 요즘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지상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중국이 뭐 고구려, 부여, 발해 등 만주에서 세워졌던 나라는 자기네 역사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그걸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그런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사 책에 벌써 20, 30년 전에 나온 중국사 개설서에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반드시 중국과 국경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역사상의 국경 문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동북삼성 그러니까 중국의 연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쪽 대학에 있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그 연구비를 지원하면서 그거를 그 논리를 개발하고 사실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가 이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정도가 아니라 부여 발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사 전체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고려를 통치했던 왕씨 아닙니까? 왕실이 고려 왕실이 그 왕씨가 낭랑군의 소위 한족 왕씨의 핏줄이다. 뭐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지배층도 중국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는 스스로 중국의 반속 그러니까 중국 천자를 천자 자기네 천자 우리 조선 사람들 천자로 모셨고 뭐 중국을 상국으로 받들었던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전체 역사를 마치 중국의 속방이나 그게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또 일본에서 또 일본 동경 도지사가 우리의 그 비위를 거스리는 감정을 거스리는 그런 망언을 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역사가 왜 뭐길래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의 감정을 거스리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뭐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는 말을 하기는커녕 우리 역사에 관심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다리 바꾸고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은 역사의 중요성 그것이 어떻게 앞으로 쓰일 건지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그런 어떻게 자기네 사회에 또 자기네 사회 발전에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왜 중요한가, 특히 고대사, 물론 근현대사도 중요하고 다 역사는 중요합니다만 그 우리가 흔히 고대사는 우리 지금 현실로부터 현재로부터 굉장히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도 역사 개설서를 쓸 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이 있듯이 저 멀리 있는 것은 안 보일락 말락하게 그려도 되고 그리고 이게 가까이 있는 걸수록 크게 잘 보이게 그리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옛날에 그림 그리는 방법이죠. 요즘엔 뭐 꼭 그림 그리는데 원근법 적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옛날, 옛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서술하고 이제 현대로 올수록 자세하게 서술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우리 역사 개설서들 보면 고대는 거의 특히 고조선,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예, 서점에 가서 우리나라 국사, 한국사 개설서들을 보면 삼국시대 이전은 내용이 아주 빈약하고 도대체 뭐가, 뭘, 뭐, 이, 내용을
그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술되어 있고, 삼국시대부터 비로소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그 본래의 모습, 원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이 지배층의 문화가 된 게, 불교가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서기 371년이죠. 그때 들어오죠. 물론 이게 기록상에 이제 공식적으로 공인된 게 그런데, 실제 이제 그보다 더 먼저 들어왔을지도 모르지만, 기록상에 그렇습니다만, 삼국사학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좀 늦게 되고, 신라가 가장 늦게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는 왕실 불교, 또 귀족, 왕실로부터 귀족으로 이렇게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신분이 높은 지배층이 그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에서 우리 사회의 상류 문화가 되죠, 이게. 상류 문화가 돼서 외래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의 지배층의 문화로 군림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가 논리가, 유가의 가르침이 정치와 학문의 지도 이념이 되고, 근대화 이후에는 서구, 기독교를 포함한 서구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삼국시대 이후부터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사회의 상류층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문화로 군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순수한 우리 문화의 원형은 그거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순수한 우리 문화인지 분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근현대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역사하는데 근현대사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근현대사만 하다 보면, 우리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문화를 보고서 어느 것이 순수한 원래의 우리 문화고, 어느 것이 유교에서 온 거고, 어느 것이 불교에서 온 거고, 어느 것이 기독교에서 온 거고,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죠. 막 혼재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 문화를 알려면 우리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원형 이걸 알려면 그런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그 전 시대의 상황, 문화를 봐야 하거든요. 이건 고조선 시대죠. 고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원형이 들어있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원형이 그 시기에, 거기에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 우리 문화의, 우리 역사의 뿌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제가 이거는 얘기는 뭐, 오늘 주제하고는 좀 벗어난 겁니다만, 중국이 지금 고구려나 발해나 부여, 이거를 자기네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중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사람이 잘못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중국 사람과 역사를 보는 시각, 의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은. 지금도 중국은 한족의 55개 소수 민족, 그 56개 민족이 살고 있죠, 중국에. 또 한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단일 혈통이 아니겠지만 단일 혈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는 작용을 하죠. 단일 민족이다, 우리는. 그런데 한족 자체도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단일 종족이 아니고. 황하 중역에 살던 하족, 동쪽에 살던 동이족, 동부해안지역에서는 북쪽에 북적, 서융, 남만, 이런 여러 종족이 진나라가 통일할 때 합해져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진나라 사람이었다가 진나라가 이제 망한 후에 한나라가 계속해서 그걸 이제 한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족 자체가 혈통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된 거고, 또 한족이 생겨난 이후에 지금은 벌써 또 한족의 55개 민족들이 거기 모여서 같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다민족 국가라고 그러죠. 다민족 국가. 그러니까 단일 민족이라는 의식이 없죠. 중국인, 그냥 중국 내에 살면 다 중국인이고, 또 누가 정권을 잡든 그 사람들은 상관하잖아요. 그건 중국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주족이 가서 청나라를 세웠지만 그거를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중국 역사예요, 그냥. 몽고족이 와서 원나라를 세웠지만 그거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건 중국 역사죠, 바로. 중국 사람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네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종족이든 그거 가리지 않고 다 중국사입니다, 그건. 자기네 역사고 자기네,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부여가 만주, 자기네 영토 안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게 우리 역사 아니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가 뭘 하고 반박을 할 건가? 우리 땅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만주가, 고려가 만주를 지배했습니까? 조선이 지배를 했습니까? 신라가 지배를 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어느 나라가 만주하고 한반도를 같이 지배한 일이 있습니까? 삼국시대 이전은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로 합해진 일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 역사 지금 앞에 삼국시대 이전을 얘기 안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중사람한테 그게 우리 역사다 할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논리 근거를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바로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을 복원을 해야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를 지배했던 나라였다.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거주민이 한 민족이 됐다. 그때 우리 민족이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앙의 통치 능력이 없어져서 이게 분열이 돼서 부여가 나오고 고구려가 나오고 이게 고조선의 후계 세력인데 여러 나라로 분열됐지만 그건 다 우리 민족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근데 고조선을 빼면은요. 그 중국 사람들한테 논리로 대결할 게 그 근거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출발점, 우리가 뭐 첫 단추로 잘 끼워야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민족이 활동하던 지역이냐, 영역이 우선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사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냐 하는 민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가 그걸 빼놓고 하면 얘기하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데 고조선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가치관이 뭐냐, 순수한 가치관이. 우리 국민성 흔히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잘못된 점, 우리 국민성이 나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순수하게 우리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 우리는 어떤, 우리 민족은 어땠는가? 고조선 시대. 그 시대를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과연 지금 우리들처럼 그랬는가? 매우 적극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낙천적이고 예의 바르고 보면 아주 좋은 점이 많았어요. 우리 민족이 아주 화합하고 진취적이고 그런 민족이었는데 왜 요즘에 이렇게 됐는가?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역사에서 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이렇게 굴절됐는가? 그걸 대비를 안 해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좀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사회 병리현상이 너무 많잖아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병리현상이 많은데 그런 병리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원래 그랬는가? 고조선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삼국시대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그런 병폐가 생겨났다. 왜 그랬는가? 그 다음에 역사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걸 나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조선사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 중국사 항고사 전공이었습니다. 갑골문자가 제 첫 번째 학위 석사 박사학위 논문은 갑골문에 관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를 연구하고 사항고사를 연구하다가 우리 고대사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중국 기록을 보면서 중국의 우리 고대사는 중국 기록을 보지 않으면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학인데 고려 말에 쓰여진 거잖아요. 삼국유사도 그렇고. 고조선의 역사도 삼국유사, 고조선 쪽에 실려있는데 그건 고려 말에 쓰여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외국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고려 말에 쓰여진 것을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아니 고조선이 거기 고려 말에 13세기에 쓰여진, 책에 쓰여진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사료가 되느냐, 믿을 수 있는 사료가 되느냐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왜곡하고 말살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외국인들한테 우리 학문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역사지만 우리끼리 박수치고 통과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제학계에서 외국학자들이 봐도 아 그럴싸하다,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돼야 그게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끼리 해가지고 외국학자들이 봤을 때 전혀 믿을 수 없는 뭐 신빙성 없는 근거나 가지고 얘기하면 웃어버리지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아주 문화 수준이 낮은 미개한 민족으로 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국제학계에 있는 나 똑똑해요. 그러려면은 우리한테는 그 시대의 자료가 없으니까 어떤 걸 봐야겠는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뭐 그걸 뭐 즐겁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중국이나 중국 사람들은 문헌을 고대 문헌을 잘 보존했어요. 기록을 잘하고 그래 다행스럽게 중국의 고전에 고조선이 있었던 당시 또는 고조선이 망한 후 붕괴된 후 오래되지 않은 시기 고조선 가까운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자기네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뭐 가령 고조선하고 전쟁을 했다. 근데 국경은 어디다. 이런 것들 자기네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또 고조선에서 무슨 물건을 수입을 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고조선의 생산품이라고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토막토막 여기저기에 짤막짤막한 귀절들이 나와요. 이걸 모아서 이제 우리 고조선을 복원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봐도 그건 우리 기록이라면 우리 것을 뭐 좀 과장해서 기록했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뭐 우리 걸 과장했다고 할, 남의 나라 역사 뭐 과장했겠어요. 깎으면 깎았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근거가 되는 거. 그건 외국 학자들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 문헌을 가지고 주로 고조선, 우리 상고사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상이라든가, 그 전에 뭐, 회남자라든가, 서론이라든가, 뭐, 여시춘추라든가, 또, 한서라든가, 뭐, 이런, 저는 중국에서 아주 오래된 문헌들, 그런 데 나오는 기록들까지 찾고 있는데, 사실 이건 저 혼자, 제가 좀 그런 대로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중국에 굉장히 많은 고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전부터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 역 상고사를 복원을 제대로 하려면 한문 세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 예산, 정부 예산 얼마 안 돼. 한 10명만이라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 뭐 한문 연구하는 기관 많잖아요. 채용을 해서 중국의 고전 그거 뭐 오래된 시대 거 다 사봐야 그거 뭐 몇 억 들겠어요. 우리나라 요즘 돈 다른 데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리고 10명쯤이나 줘서 인건비 줘봐야 얼마 들겠어요. 거기 현대문 좀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국문과 출신들 붙여가지고 그런 책을 다 뒤져서 제가 뭐 그 고전을 혼자 다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다 뒤져서 한 줄이라도 한 자리도 우리나라에 관한 게 나오면 다 뽑아라.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는 문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중국의 고전들을 나오는 걸 의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뽑아서 전부 정리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자세하게 더 알찬 우리 상고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해야 할 거다. 그거 뭐 중국 고전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한 10명쯤 한문 잘한 분이 앉아서 매일 그거 입고 앉아 있으면 그거 뭐 한 1, 2년이면 2, 3년도 안 갈 거예요. 다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작업 아주 그게 기초적인 작업이죠. 그리고 그런 걸 해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 우리를 알리려면 우리의 역사책,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쓴 역사책만이 아니고 그 기본 사료, 외국에서 연구하는데 기본 사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료들이어야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줘야지. 영어로. 아니 언제 외국 사람이 한글 배우고 한문 배워서 우리 역사 연구하겠어요. 그리고 뭐 한국 거 해가지고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그래도 좀 우리가 뭐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제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등한한가. 삼국사기, 우리나라에서 역사책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게 삼국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잘 내용이 충실하든 못하든 간에 여튼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연구하려면 삼국사기 빼놓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삼국사기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아직 영어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되는 삼국사기가 영어, 그러면 외국 사람 보고 한국사 연구해라. 아니, 그걸 한문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 거 삼국사기 읽으려고 한문 공부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건 다 번역해줘야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그렇게 우리는 지금 등한하고 있는데, 이 고대사가 그렇게 상고사가, 특히 상고사가 중요한데, 우리의 관심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걸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국 기록을 보면 이 고조선이 지금 우리 학계에서도 고조선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차이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삼국유사 고조선 전화 보고 그건 뭐 당군 신화다. 신화, 그 앞에, 고조선 보면 앞에 당군 신화 부분이 있고 뒤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아요. 거기 도읍이 다섯 곳인데 그러니까 도읍을 네 번 옮긴 거죠. 옮겼다는 내용. 그것이 고조선 쪽에 대한 대체적인 줄거리고 위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인으로부터 당군이 태어나기까지 소위 당군신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고조선을 어떻게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 단군 신화도 그게 일본 사람들이 뭐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꾸며낸 얘기라고 치부를 해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려 말에 기록된 거니까 고조선 시대부터 전에 내려온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다행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삼국유사 같은 그런 기록만, 중국 기록을 안 본 학자들은 고조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실제로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고조선이라고 하면 지금 고조선이라고 할 때요.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지만 학자에 따라서 고조선의 의미가 큰 차이가 많습니다. 일연 스님, 고조선이라는 말을 맨 먼저 쓴 분이 일연 스님이에요. 삼국유사에 쓴.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제목이 제목이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보면 내용을 보면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자를 붙인 것은 옛날에 있었던 조선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조선 그런 뜻이고. 그리고 왕검 조선이라고도 주석을 달았어요. 왕검 조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건국자가 당군 왕검이었으니까 왕검 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이라고 하면 당군 조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일연 스님이 쓴 말은 당군에 관한, 당군 조선만. 그런데 요즘 우리 국사책에는 고조선 하면 당군이 서기 전 2333년에 건국을,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위만한테 정권을 뺏겨서, 그 위만이 준왕의,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의 정권을 뺏어서 위만 조선을 건국했다. 그래야지 위만 조선에 관한 내용이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같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는 고조선, 위만 조선이 한 나라가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 우리 국사 개설서나 교과서를 보면 고조선 하면 당군 조선, 위만 조선, 또 어떤 건 그게 한사군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단어 속에 일연 스님은 분명히 당군 조선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위만 조선도 포함되어 있고 한사군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또 개념이 달라요. 생각하는 사람 것이.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이제 고조선 할 때 당군 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의 내용이 그렇게 빈약한 거로 봐서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부인하고 떼내고 위만조선부터 또 고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조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각자마다 다르고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중국 기록을 보면 고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사료를 대학원에서 제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연 다니는 거 가능하면 저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하면 불과 한두 시간에 이게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게 확실한 근거 위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료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기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돼, 그걸 직접 보면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봐야 한다, 이걸 해야 그걸 다 하고 나면 확신이 생기죠. 아, 기록, 그런 기록들에 믿을 만한 책에 이렇게 돼 있었구나, 확신이 생기는데 여기서 그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뭐 한 두 학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뭘 해도 한 서너 시간씩 해서 한 학기 이상 해야 해요. 그렇게 다 읽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죠. 아, 이제 확신이 생기는데 이런 데 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학자한테 얘기 들으면 또 다르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학자한테 들으면, 아, 그거 믿을 거면 어때? 그건 너무 과장된 거야. 이래 버리면 어디를 뭐 해야 할지. 또 저보다 더 또 확장을 해서 또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차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들으면 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그냥 막 확장을 해서 이 상고사를 얘기하니까 누가 맞는지 혼란이 생기죠. 우리 학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저는 중국 문헌을 통해서 확인한 근거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고학 자료로서 그걸 뒷받침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역사상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만주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요서 지역. 보통 만주 하면 지금 요동 지역으로부터 북만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서 지역까지 다 만주. 요서 지역 저기 지금 북경 근처에 있는 북경에서 조금 동쪽으로 오면 난하라는 강이 있습니다. 난하라는 강이 있는데 그 난하 아래에 하류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돌로 된 큰 산인데 그 갈석산이 옛날 역사책에 보면 계속 고조선과 중국의 국경에 있는 산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난하가 북경에 있는 강으로 나오는데 난하라는 이름은 강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고대 기록에는 그게 요수입니다. 지금 요하 우리가 이제 그 역사하는 분들이 지리고증을 잘못해가 지리고증을 안 해보고 그냥 해가지고 착각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착오를 일으키는 게 중국 고대 기록에 보면 조선하고 중국하고 국경선상에 갈석산이 있고 거기에 요수가 있고 그 지역을 요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석산은 지금 난하류역에 있는데 그 갈석산을 생각을 안 하고 요수를 지금 요하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동을 지금 요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영토가 지금 요동 지역까지 와 있었고 우리나라는 그저 압록강이나 요동 어디 그 근처 그 아래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한반도 정도 우리 민족이 살았던 곳은 그렇게 착각을 하신 그런 오류 잘못을 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리고증을 안 해서 그럽니다. 고대에는 요동이 지금 요동이 아니고 북경 근처에 있는 나나 유역 갈석산이는 지금 갈석산이 발해 서북부 연안입니다. 거기가 요동입니다. 요동이란 말은 요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고정된 명칭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극동하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이 극동은 동쪽 저 멀리 떨어진 극동 제일 동쪽을 극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따라서 극동 그러는데 우리가 극동하면 안 되죠.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있는 지역이 극동 저 동쪽 끝이지만 우리가 극동하려면 우리 중심으로 얘기하려면 우리가 동쪽으로 또 어디를 얘기해야죠. 근데 우리 서양 사람이 쓰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극동. 근데 이게 참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저는 늘 단어를 용어를 우리 중심으로 쓰는 거 외국 사람이 자기네 중심으로 쓰는 용어를 갖다가 아무 의식 없이 쓰거든요. 가령 우리가 연대를 말할 때 기원전 그런 말 쓰거든요. 기원전. 저는 제 책에서는 옛날에 쓴 책은 저도 기원전 그랬습니다. 요즘에 쓴 책은 반드시 서기전 그럽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력 기원전이지 우리 기원전이 아니거든요. 우리 기원전하면 우리 당군 기원전 그래 그거 그러면 기원전을 말하면 기원전이지만 우리가 쓰는 지금 기원전이란 말은 서력 기원전이거든요. 서쪽 그러니까 서력 기원전 약칭은 서기전이죠. 근데 서기전이라고 제가 원고를 써서 보면 출판사에서 편집 이 교정하면서 다 기원전으로 고쳐놔요. 그럼 제가 다시 또 서기전으로 고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전화해서 이건 서기전으로 써라. 왜냐하면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서양 사람이라면 기원전이라고 쓰지만 나는 한국인이니까 서력기원전이라고 써야겠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쓰는 게. 근데 요동이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동쪽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렇더니 멀 요자 동력동자. 그러니까 중국 땅 영토로서 가장 동쪽에 있는 땅이 그 지역이 국경선 지역이 요동입니다. 그게. 지금 요동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요하 유역까지 영토가 넓어진 다음에 거기가 요동이 된 거예요. 중국이 옛날부터 컸습니까? 자꾸 커졌지. 그 옛날에 영토가 좁았을 때 북경 근처까지 왔을 때는 요동이 북경 옆에 있는 난하 그 유역이 요동이에요. 중국 기록에 보면 갈석산이 조선하고 중국과 국경선인데 요수가 갈석산을 끼고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난하예요. 그게 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 근처에 난하와 갈석산 거기가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이 조선 땅이에요. 요동 조선 땅 쭉 그 조선 땅이고 그게 이제 중국 기록에 보면 그 국경선이 중국 기록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거기로부터 해서 한반도 남부까지 과거에는 한반도 남부도 고조선의 영토에 집어넣지 않았죠. 근데 지금 보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우리 한반도 남부를 안 집어넣은 게 아니라 설마 이렇게 컸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고조선이 우선 상식적으로 강화도에 단군이 제사 지냈던 참성당이 있잖아요. 그게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려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당군이 남의 나라 땅에다가 남의 영토에다가 참성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재단을 만들었을 리는 없죠. 그럼 그것도 고조선 영토 안에 포함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또 신라가 번복된 경주 사람들, 그 삼국사기 신라 봉기를 보면 협것에 거서간, 시조 협것에 거서간 쪽을 보면은 신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조선의 유민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안의 육부가 되었다가 이 사람들이 신라를 건국했다. 진안은 신라 건국되기 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걸 진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안의 육부는 그 전에 거기 살았어요. 신라 건국되기 전에. 조선의 유민이었다. 그걸 이제 고조선을 저 북쪽에 조그맣게 대동강 유역에 조그맣게 있었던 걸로 옛날 학자들은 생각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이렇게 흘러온 사람들인가 보다. 유민. 근데 그 유민 할 때 흐를 유자가 아니에요. 삼국사기에 보면 남을 유자입니다. 남아있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거기도 고조선 땅이었죠. 고조선이 망한 후에 남아있는 백성입니다. 그게 그 고조선 때부터 거기에 도착 그래서 상당히 세력 있던 사람들이죠. 시족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진안의 육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건국한 세력이 된 거죠. 그럼 거기도 고조선 땅이었죠. 그러면 적어도 한반도 남부까지 고조선의 영토였다는 게 거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요즘 유물을 고고학적인 유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파형 동검이라고 고조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청동 무기입니다. 이 고대 사회 이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인간이 금속으로서 제일 먼저 사용한 게 인류가 사용한 게 청동이거든요. 동하고 주석하고 합금한 청동인데 그 청동기 시대 처음으로 이제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연장을 만들어 쓰다가 금속을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 굉장히 당시로서는 엄청난 문화의 발전이고 엄청난 발명이죠, 그게.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무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또 거기다가 그거로 뭐 제기를 만든다 그러면 뭐 바짝바짝 청동이라는 게 지금은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와서 파랗게 녹이 슬어서 변해서 청색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 노쇠 광 잘 나는 것처럼 금빛보다도 찬란하게 광택이 나는 거죠. 그 원래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만약에 제기를 만든다든가 무슨 장신구를 만들면 휘황찬란하죠. 다른 돌이나 나무 가지고 만들어 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돼요. 이건. 전쟁을 해도 뭐 무기가 탁월하고 무슨 위험이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이 나라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우죠. 근데 이 청동기가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 최신 무기는 기술을 서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미국이 뭐 최신 무기 우리한테 기술 가르쳐 줍니까? 팔지도 않죠. 조금 약간 진한 거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면 그 전에 쓰던 거 우리한테 팔고 기술도 이전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고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신의 금속 청동기를 청동을 가공하는 기술 이런 거는 지배층이 독점합니다. 그건 비밀. 그래가지고 공급을 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같은 형의 그 무기가 쫙 공급이 돼요. 그 같은 통, 나라 안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같은 무기가 쭉 공급되어 있는 지역은 그 나라의 영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청동기 시대 중국,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중국 황하 유역에서 만들어진 청동 검 무기하고 고조선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하고 또 북방에서 만들어진 이게 완전히 만드는 기술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 그 대표적인 청동 무기가 비파형 동검인데 비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한반도 남부 그러니까 전라남도 보성에서도 나오고 진주에서 나오고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만주 전 지역 요동 요소 다 출토되고 제가 말씀드린 북경 근처 나하나 유역까지 출토가 돼요. 딱 그 지역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이것도 이 지역이 고조선이 통치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고조선이 만주 한반도를 통치하는 큰 나라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뒤에 생긴 고조선보다 나중에 생긴 고구려나 신라 백제가 한반도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는데 고조선이 어떻게 더 먼저 생긴 나라가 더 크냐 더 넓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처음 쓴 나라 아주 초점 이 청동 무기를 가진 나라가 그 뒤에 나라보다 영토를 넓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신라 고구려 백제 이때쯤 되면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가 보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청동으로도 만들고 철기로도 만들고 금속 무기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럼 서로 군사 이 병기가 우수한 병기들이 서로 비슷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고조선 시대에는 청동기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느 한 시족이나 종족이 청동을 발명했다고 발명해서 그 종족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이나 나무밖에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기술 수준이. 그러면 이 청동 무기를 가진
종족이나 시족은 그 청동 무기를 가지고 주변의 세력들을 얼마나 맘만 먹으면 복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나라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통치 기술이 없어요. 행정 조직이 없고, 그것이 행정 조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발달합니까? 그게 오랜 경험을 쌓으면서 행정 조직이 이렇게 발달해 가는 건데, 한 번도 나라를 만들어 본 일이 없으니까, 그걸 넓은 땅을 복속시켜서 통치를 하는데, 이제 후대의 국가들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치를 하지만, 초기의 국가들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부족하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미 있었던 정치 세력들, 성치 세력들이 국가가 생기기 전에 각 지역에 추장들이 거느리는 추장 수준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복속을 시켜서 그 국가 안에 포함시키는데, 그 추장들, 각 지역의 추장들을 그대로 두고 중앙의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고조선의 단군을 공동의 군주로 맞들도록 하고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가령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공납을 하고, 또 종교를 같이 공동으로 어떤 신을 섬기고, 우리 같으면 이제 고조선의 최고 신은 하느님, 환인이었으니까 그런 신을 공동으로 섬기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군사를 보내서 공동으로 어떤 적을 퇴치한다든가, 이런 할 때 군사를 보내고, 이런 의무들을 이행하도록 하고, 공동의 군주를 받도록 하고, 그 대신 너희들이 다스리던, 너희들이 그 종래에 그 다스렸던 그 지역, 추장 시대에 그 역할을 그냥 그대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이제, 중국 같으면 제후국이라고 그러고, 그걸 봉국제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록에 보면 그런 거기 통치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거수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수국제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말하면 제후국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안에 여러, 이게 뭐냐면 종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라든가 숙신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이런 게 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 안에 있었던 지역의 거수국들입니다. 그리고 한 종족이죠, 그게. 천구라는 종족도 있었고, 발도 있었고, 예도 있었고, 맥도 있었고, 종족이 많아요. 과거에는 이거를, 이게 중국 기록에 우리 만족 한반도 우리 영토 안에서, 고조선 영토 안에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고, 숙신도 나오고, 뭐, 천구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예도 나오고, 맥도 나오고, 고구려도 나오고, 옥조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지? 왜냐하면, 고조선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막 겹쳐 있단 말이죠, 같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이 여러 나라 속에 고조선도 하나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확인해보면, 고조선 영토가 한반도와 만주 다 전 지역인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 고조선 영토 안에 이런 정치 세력이 독립해서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조선 안에 지방의 거수국들이죠. 그래서 고조선이 그런 이제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고조선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만주와 한반도를 전체를 아우르는 나라였다. 이렇게 보면 그 후에 이제 부여나 고구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이 만주에서 쓰는 게 고조선 속에 있었던 지방의 거수국들인데, 중앙에 이제 당군이 통치 능력, 여기서 왜 통치 능력을 잃게 된 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통치 능력이 없어지니까, 뭐 중앙의 통치 능력이 계속, 어느 나라 역사에서나 뭐 큰 나라가 중앙에 통치 능력이 없어지면 분열도 되고 뭐 그랬다가 다시 통합으로 가고, 중국 역사도 다 그런 거니까요. 그랬고, 뭐 어떤 나라는 로마 같은 대제국도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건데, 고조선이 중앙에 통치 능력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있었던 거수국 가운데 일부들이 독립을 해요. 다 독립을 한 건 아니고 없어진 나라도 있고. 그게 이제 고구려니 이제 저 북쪽에 부여, 고구려, 저 일본 숙신은 저 연해주로 이주해서 음루라는 나라를 세우고, 또 함경남도의 동옥저, 이게 옥저가 동쪽 약간 이동해서 거기다 세워서 동옥저가 되고, 강원도의 예 동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 남부에는 삼한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게 한입니다. 우리가 삼한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한, 지금 우리 한국하고 같아요, 이름이. 한이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쓰고, 이게 고조선의 후계 세력들인데, 그 안에 있었던 세력들이 이렇게 독립을 한 거죠. 고조선 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게 되면 중국에다 대고 우리가, 이건 고조선의 후계 세력이다. 고조선 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일부, 우리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던 종족, 하나의 종족들이 독립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 고조선이 단지 영토만 넓은 게 아니라, 이 고조선이 이제 고조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내려오면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뭐 기독교 문화, 아니면 기독교 문화, 서구 문화,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혼합이 되죠. 진정한 우리 민족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순수하게, 그 고조선 시대는 순수하게 외래 문화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순수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완전히 순수라는 건 말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모든 문화라는 게 이웃하고 이렇게 왕래가 있고 교류를 가지면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고조선이 그 완전히 독자적으로 인접지어 전혀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불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변에 그렇게 큰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고유한 문화라고 그럴까, 순수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때 우리 민족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는, 우리가 이웃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 민족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수한 민족인가 아니면 열등한 민족인가 이런 걸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다 학교 다니실 때 그 동아시아 지역에 동양의 그 문명의 기원지는 황하 중류역이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문명이, 거기가 가장 선진한 지역이죠. 거기서 모든 게 발생을 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퍼져나온 거, 그 문화를 받아서 이제 발전하는 거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는 항상 중국 문화가 우리보다 앞서 있었다고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고고학자들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고고학 연대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걸 다 바로잡아야 하는데, 근데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만은, 중국에서 가령 비슷한 물건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같은 게 출토됐단 말이죠. 그럼 중국에서 그게 연대를 중국학자들이 서기 전 2500년으로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학자들은 이게 비슷한 게 나오면 어떻게 잡느냐. 저게 중국에서 서기 전 2500년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500년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기 전 2000년으로 500년 늦게 잡아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른 물건들이 이제 나오면 이것보다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하고 다른 물건이 같이 나오면 같은 연대.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진 거로 하고 같이 나오면 이게 이제 발전한 거다 그래가지고 더 늦게 잡고, 이게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늦게 잡아가지고 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항상 중국보다 연대가 늦죠. 뭐 늦어요. 늦게 잡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 학자들이 1976년도에 만주를 발굴을 했는데, 만주 유적, 그게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가점이란 지명이에요. 하가점이란 지역에 유적을 발굴했더니 유적이 이제 두 개 층이 확인됐어요. 근데 밑에 층, 하층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 학자들이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만주에서 발견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측정했더니 얼마로 하냐면 과학적인 연대 측정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 서기 전 2410년으로 나왔습니다. 서기 전 2410년. 그러니까 서기 전 25세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황하 중류역의 청동기 문화는 얼마냐? 최고로 올라간 게 서기 전 2200년입니다. 이리두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첫 번째 왕조가 하왕조라고 전해 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국제학계에서 하왕조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문자가 갑골문인데, 갑골문은 하왕조 다음에 일반적으로 은왕조 그러는 거 상왕조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자거든요. 근데 그 하왕조에 대해서는 문자 기록도 안 나오고 뭐 후대의 이제 기록에, 문헌 기록에 하왕조라는 게 있었다고 나와 있지만은 뭐 증거가 없어요.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그래서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전설이냐, 전설로 전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황하 중에서 청동기 문화 이리두 문화가 서기 전 2200년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기록상에 하왕조 개시 연대가, 개국 연대가 서기 전 2200년으로 돼 있어. 2200년쯤 돼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가 그때까지 연대가 올라가니까 청동기 문화를 이걸 가지고 국가를 세웠겠다. 대개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면 국가가 나와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동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주변을 복속을 시켜서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하왕조를 국가로 인정하게 됐어요. 이리두 문화가 발견되니까. 그래서 그 이리두 문화가 발견되면서 하왕조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서기 전 2200년, 황하역이 제일 연대가 올라가는 건데, 만주가 서기 전 2410년이니까 황하 유역보다 210년이 더 앞선 거예요. 더 먼저예요. 만주 지역이. 중국 사람들로서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상하유역이 항상 중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천의 사학이라든가 모든 중국의 역사성이나 의식들이 황하 중류유역이 중국 문화의 중심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만주는 중국에서 자 변방인데 변두리 지방이 아니 최초의 금속문화 청동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나옴으로써 국가도 세워지고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문화 발전인데 아 이게 만주가 더 앞선다니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중국학자들은 처음에는 그걸 발견해놓고 그 연대를 국제학계에 보고하면서도 황하중류역에서 더 올라간 문화가 나오겠거니 생각을 했고 그것도 황하유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황하유역에서는 그보다 더 연대가 올라가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만주가 더 앞서 있어요. 그게 제가 79년도에 미국을 가서 그 중국 그 발굴 보고서 우리는 그때 중국하고 교류가 없어서 중국에서 뭘 발굴했는지 전혀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굴 보고서를 보고 우리 학계에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동기 문화 연대를 올려야겠다. 그때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 개시 연대, 시작 연대를 서기 전 10세기로 보고 있어요. 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기 전 900년이나 1000년 그 사이. 그러면 만주 황하유역보다는 한 1000년, 1200년 늦은 것이고, 1200년 늦은 것이고, 만주보다는, 얼마입니까? 10세기니까, 24세기니까, 1000년 늦은 거죠. 1400년. 1400년쯤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소개하면서, 만주하고 한반도 압록강 하나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요동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만주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그걸 건너서 한반도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만약에 청동기 문화를 10세기로 계속 잡는다면, 1500년 걸렸겠느냐, 그 문화가 전파되는데, 그 거리에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우리도 올려야 할 거 아니냐, 연대를. 거기에 만주나 우리나 비슷해야 할 거다. 그 만주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아직 청동기가 막 나올 때는 국가가 아직 나온 건 아니니까. 사람 왕래가 자유스러운 거니까. 근데, 물론 학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학계 지금까지도 서기 전 10세기로 그냥 쓰고 있는 학자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근래 청동기 문화 유적이 여러 군데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만, 전라남도 영암군 장천리라고 하는 곳에 청동기 시대 집자리가 발굴된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경기도 양수리에 고인돌 유적이 또 발굴된 게 있어요. 이게 다 청동기 시대 유적입니다. 근데, 거기를 방사성 탄소 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을 했더니, 서기 전 25세기 정도로 나왔어요. 서기 전 2500년. 그러니까 만주에 아까 하가전 문자 서기 전 2410년이나 비슷한 거예요, 연대가. 그러면 한반도 남부로부터 전라남도 영암에서 나왔으니까 한반도 중부, 만주. 이게 서기 전 2025세기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 중국 황하 유역보다 더 먼저 금속을 발명했다. 더 먼저 청동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뭘 말해주냐면 삼국유사의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걸 보면 중국의 요임금하고 같은 해, 즉위하고 연하고 같은 해라고 그랬어요. 삼국유사나 제왕운계 보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 게 소위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서기전 2333년이라는 그 연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서기전 2333년이라는 연대를 쓴 과거에 삼국유사의 고조선 건국연대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학계에서는 그걸 거의 믿질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국가가 건국이 되려면 그래도 고고학적으로는 청동기 시대가 돼야 하는데 청동기 시대는 앞에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를 서기 전 10세기로 봐왔으니까 서기 전 2333년이면 서기 전 24세기잖아요. 그럼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건 세계 역사상 그런 지역이 없다. 그건 그런 법은 없다. 신석기 시대에 어떻게 국가가 나오느냐.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돼야지.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기록은 잘못된 거다. 그 우리의 건국연대를 낮춰야 한다. 그래서 서기 전 높이 올린 사람이 10세기 아니면 더 늦게 잡아서 서기 전 4, 5세기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연대를 깎았어요. 지금도 깎아서 쓰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청동기 시대 영암 장철리나 양수리 연대나 하가점 화층문화 연대를 인정한다면 서기 전 2025세기니까 청동기를 발명을 해서 청동기 문화를 사용한 이후 한 백수십 년 18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그런 후에 고조선이 건국됐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고조선의 건국연대는 서기전 2333년이라는 게 근거가 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건 북한은 그것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더 올려야 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군릉을 발굴했죠. 북한에서. 김일성이 1993년에 단군릉 발굴해라. 그래가지고 발굴한 거 아닙니까? 사실 단군릉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먼저 발굴했습니다. 유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밀어버렸습니다. 그 단군릉은 원래 조선시대부터 단군릉으로 전해오던 겁니다. 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 승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군릉이라고 전해온다. 그래가지고 강동읍에 거기 있다. 강동군에. 그런데 그리고 왕조실록에서는 영조, 정조, 숙종이 그 강동군에 명을 해서 단군릉 잘 보살피라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건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서 그걸 발굴을 했어요. 발굴한 건 비밀인데 그 사람들이 발굴 보고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없이 발굴했는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지연 선생의 글 속에 나옵니다. 장지연 선생이 쓴 글이 그 짤막한 그 글이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단군릉을 발굴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그걸 어떻게 알게 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현지에 갔더니 다 발굴해버렸더라. 그리고 거기에 사방에 이렇게 돌로 된 무덤인데 그 벽에 신선도가 그려져 있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발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1936년에 32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유지들이 뜨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단군릉을 개수를 했어요. 개수를 하고 거기다가 당분능 개수했다는 기적비를 세웠어요. 그 앞에는 돈 낸 사람, 제가 거기 가보면 돈 낸, 지금 그걸 다 이제 복원해 놨거든요. 비가 한쪽이 깨져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돈 낸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 있고, 얼마 안 했다는 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당군의 업적에 대해서 적혀 있고, 당군 황금의 업적에 대해서. 그런데 36년인데 그 후로 이제 일부 조선총독부에서 그걸 발굴을 하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에 가서 그 북한 역사학자들 보고, 이거 어떻게 찾았느냐. 그게 봉분이 그냥 있었느냐 그랬더니 봉분을 밀어버려가지고 위치가 기록은 돼 있는데 아 그 지역 가서 그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래요. 뭐 트렌치를 해서 여러 발굴을 해보고 그런데 기적비도 아 기적비가 서 있어야 하는데 없어져가 밀어버리고 없어서 이제 넘어뜨려 버렸겠죠. 근데 보니까 옆에 개천이 있는데 개천에 이렇게 다리로 그걸 놔가지고 사용하고 오다가 그 흙이 많이 묻어 있어서 글씨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거 한번 이 돌이 좀, 이 자연석은 아니니까 다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글씨가 그 새겨진 게 나오고 그래서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발굴을 했는데 지금 그 비는 그대로 무하고 거기서 이제 뭐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저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뼈가, 남녀 뼈가 나왔죠. 거기서. 뼈가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석회암 지역에서는 뼈가 잘 안 썩으니까 수십만 년 전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그래서 당군과 그 부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연대 측정을 했더니 1993년 현재로부터 5011년 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기전 30세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 가운데는 그 연대 믿을 수 없다. 너무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대 측정을 북한에서 이제 한 방법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건 뭐 저도 뭐 제가 연대 측정 가고 본걸 보질 않아서 옆에서 보질 않아서 근데 북한 학자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과학적으로 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이은 중요한 연대가 착오가 생길까 봐서 두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한 군데서는 28번, 한 군데서는 30번 그렇게 시켰다. 그래서 58번 도합. 그렇게 해서 양쪽에서 나온 수치가 다 일치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 연대가 그것도 좀 너무 잘못 기록돼서 너무 낮게 잡힌 거 아니냐. 이 연대를, 이 과학적인 측정 연대를 따라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서기전 3000년쯤으로, 서기전 3000년쯤으로 올려잡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게 굉장히 올려잡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여기서는 높이 잡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연대 그냥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 인정 안 하고 서기전 10세기나 서기전 4, 5세기로 낮춰보는 사람들이 근데 낮춰보는 사람들이 우리 학계, 남한 학계는 주류입니다. 저같이 삼국유사 기록 그대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좀 뭐 약간 그 학계에서는 뭐랄까 좀 어떻게 본다고 그럴까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이 학계, 강단사 학계, 저 대학 교수, 같은 교수인데
분류를 할 때 약간 제야, 사학자,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제야하고 뭐가 제야인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야 학자들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성격, 그 뭐 하는 게. 근데 제가 그냥 저는 실증사학, 실증사학 그러는데 제가 하는 게 굉장한 실증사학입니다. 저는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록이건 과거학 얘기건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조선이 그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고조선이 서기 전 2333년에 건국이 됐고 청동기 문화 그보다 앞서서 서기 전 25세기부터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은 황하 중유역에 청동기 문화가 서기 전 2200년에 시작이 됐고 하나라도 서기 전 2200년 전에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사람들보다 황하 중유역보다 청동기 문화도 130여 년, 어떻게 됩니까? 300년 앞서서 청동기 문화를 가졌고 나라를 건국한 것도 하나라보다 고조선이 130여 년 앞서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금속 문화, 청동기 문화를 가진 민족이고 가장 먼저 나라를 세운 민족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초창기에 주변의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조목 문화라는 게 신석기 문화인데요.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서기전 3세기 감입니다. 서기전 300년. 그러면 서기전 300년이면 우리는 고조선이 서기전 2333년에 건국이 돼서 고조선 말기에 해당해요. 우리보다 2000여 년 늦게 신석시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들어가요. 그게 조목, 야요이 문화죠. 그 청동기 문화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 유물이, 그 물건들이 청동기 시대 초기 거서 전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겁니다. 이걸 보고 만든 게 아니라 완제품이 건너간 거예요. 그걸 중국, 일본 고고학자들은 박제동기라고 합니다. 박제는 선박할 때 박자하고 실을 짓자. 그 선박에다 실어봤다. 그러니까 수입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제동기, 한자를 안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박제. 근데 선박에다 실어온 수입품이다. 그런 말이죠. 다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져갔어요. 초기 건 철기도 그렇습니다. 고인도 올릴 때 변홍사 다 우리한테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청동기 시대가 서기전 3세기. 그게 야요이 문화인데 그게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일본이 그래가지고 서기 후 3세기가 600여 년간 야요이 문화가 계속되다가 4세기에 이어서 고분 문화가 들어가죠. 이게 다 이제 고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고조선이 붕괴되고 여러 나라가 된 후에 남쪽에 가야 세력이 들어가고 계속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670년쯤 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죠. 그 전에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본이 원주민이 굉장히 수준 낙후된 생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쪽에서 간 사람들은 이미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살아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거기 가서 정치 조직을 만들고 작은 나라들을 만들죠. 일본 서기에 보면 신라, 백제, 고구려 이런 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본 그 외라는 토착인 세력이 그 가야를 거기서 임나로 나오죠. 일본 서기에. 임나라고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사신도 보내고 전쟁도 하고 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 이건 우리 사신이 가야 지방에 갔던 거다. 그리고 그 한반도에 가서 싸웠던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고대부터 한반도에 진출했고 일본에다가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부를 만들고 남쪽 지역을 지배했다는 그 논리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임나 일본부고 남성 경영설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거기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가야니, 임나니, 신라니, 뭐 백제니 이런 나라들은 고구려도 나옵니다만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나라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자기 조국의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그게 근래 이제 연구 결과에 가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 민족이 진출해 있었던 그 세력들이에요. 분국이죠. 우리의 분국.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일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토착 세력들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거꾸로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마치 한반도에 진출한 것처럼 우리가 거길 진출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지금 저처럼 이렇게 임나 일본부로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 학설은 아닙니다. 북한의 김석형 돌아가셨으면 사회과학원 원장을 했던 역사학자 김석형 선생이 1960년에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인 조이승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그 분야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계에는 북한 학자가 연구했기 때문에 소개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많이 아는 분은 압니다만. 근데 이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북한 학자든 남한 학자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게 공산주의가 있고 뭐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소개해줘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고조선은 이제 그런, 고조선이,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 굉장히 앞섰던 나라죠. 또 청동기를 만든 걸 보면, 물론 뒤에 이제 후대로 오면은 양이 중국 쪽이 많아집니다. 중국은 워낙 땅이 넓고 그러니까 물자도 더 우리보다 많고. 그런데, 청동 기술, 만드는 기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우리 그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이 굉장히 금속 기술에 대해서 그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무기를 만들 때하고 일반 생활용품을 만들 때하고 합금 비율이 다릅니다. 분석을 해보면. 가령 청동은 주석하고 구리의 합금 아닙니까? 그런데 구리, 청동을, 주석을 많이 섞으면 강해집니다. 그게. 강하고 적게 섞으면 질, 물러요. 그게 질기지요. 그래서 보면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기를 만든 청동은 분석해보면 주석이 한 17%, 16, 17%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죠, 좀. 그래서 질기게 만들었어요. 근데 청동 거울, 이런 건 광이 잘 나고, 강해야 광이 잘 나잖아요. 그런 것 때는 주석을 25, 6% 조금 높여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이 잘 나고, 녹도 덜 슬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금, 그냥 합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금을 하는 게 금속질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걸 알고, 그런 금속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합금을 했던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금속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다. 그 다음에 고조선 시대의 유적인 강상 유적 강상 무덤이란 그 유적에서는 고조선 시대 청동 실을 뽑아가지고 엮어서 그걸 짜서 엮어서 만든 장신구가 출토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청동 실이 어느 정도냐면 굵기가 직경이 0.2mm입니다. 그게 아주 가는 거죠. 그 제가 뭐 이쪽 저는 이제 금속 전공 아니니까 제가 이쪽 전공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즘 기술로도 청동으로 0.2mm의 실을 뽑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실을 뽑아서 그걸 엮어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었었어요. 그 청동 가공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민족이 초기에는 굉장히 수준 우수했어요. 또 중국 기록을 보면 우리 조선에서 수입을, 여러 가지 물건을 수입해 갔어요. 뭐, 기록에 안 남은 것도 많았겠죠. 그런데 기록에 남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무슨 말곰 가죽, 그 다음에 호랑이 표범 가죽,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가죽이라든가, 또, 모직 의류, 모피 의류, 이런 거, 그 다음에 활, 화살촉, 화살, 이런 걸 수입해 갔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저도 학생 때 그걸, 그런 기록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선배 학자님들이나 뭐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을 때 읽어도 그렇게만 그런 것만 수입해 간 거로만 나오니까 그게 뭐 양이 많았겠는가 또 그 물건이 뭐 수준이 뭐 얼마나 높았겠는가 그 고조선 시대 만들어면 아주 뭐 수준이 나쁜 거 그저 뭐 좀 원시적인 그런 물건들 어떻게 가면서 예물로 조금 가져갔거나 저 그랬겠지 가죽 같은 것도 뭐 그렇게 고품이었겠는가 뭐 가공을 잘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근래 압록강 바로 위에 성성초라고 하는 유적이 발굴이 됐고요. 그게 고조선 시대의 유적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발굴했죠. 그건 중국 땅이니까 지금은. 근데 거기서 모직물 조각이 나왔어요. 고조선 시대의 모직물이. 그 중국 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양털실하고 개털실을 섞어서 짠 거예요. 그런 건데 양털실하고 개털 섞어서 짠 건데 그 모직물 수준이 어느 정도냐. 요즘 생산되는 모직물에서 조금 질이 낮은 수준 것. 요즘 생산되는 모직물과 같은 수준이에요. 아주 고급품 아니고 조금 그 질이 좀 낮은 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짠 거로 봐서 원시적인 방직기를 사용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배틀 같은 종류죠. 조금 그런 종류였겠죠. 그러니까 이미 고조선 시대에 그 정도 고급의 모직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옷을 만들어 수출했겠죠. 중국에. 그랬다면 뭐 모피 의류나 또는 그 특수한 가죽들이 뭐 가공이 어설프게 된 것이었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고급품이었겠죠. 그리고 활을 수출했다는데 활이란 게 뭐냐? 그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석기 시대에서 청동 시기로 금속으로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그때 무기라는 게 뭐 돌로 만들면 뭐 무기라는 게 단검이죠, 단검. 돌로 칼을 만든다면 단검이고 청동으로 만들어 청동도 귀한 거고 그러니까 뭐 단검이죠. 그 창 끝 같은 거 만들지 창 길다는 긴 창에다가 끝에 청동 끝을 꼽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그 당시에 전쟁은 육박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뭐 멀리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활이 있었다. 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멀리서 적을 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활이, 좋은 활이 우리나라에 고조선 생산됐다면 고조선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아주 수준 높은 무기의 생산국이죠. 근데 중국 기록을 보면, 고대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명궁이 생산되는 곳이라고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활을 굉장히 잘 만든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중국 기록에는 우리나라 꼭 얘기할 때 명궁, 궁이 좋은 활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이 제가 유럽의 그 활을 연구하는 학자가 그 활을 연구하는데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몽골 거다 그래가지고 몽골을 찾아왔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이 세계를 누빌 때 조랑 그 몽고 말 조랑 말 같은 걸 그걸 타고 그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오는데 서양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몽고가 활을 제일 잘 만든 찾아갔는데 몽고 가니까 몽고에서 활을 잘 만드는 나라 활을 만드는 기술을 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우리보다 활을 더 잘 만드는 나라가 있다. 어디냐? 저기 솔롱보스다. 솔롱보스가 우리나라거든요. 한국말로. 그 우리나라로 이제 찾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활을 잘 만든 나라로 고대부터 쭉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뭐 활을 잘 만들었던 나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활이라고 하는 무기가 고대 전쟁에서는 굉장한 위력을 가진 무기. 지금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활을, 무기를 수출한 겁니다. 중국에. 그런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출했을까? 기록에 뭐 숫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추측해보건대 굉장히 많은 양을 수출했겠다. 그 이외에도 다른 상품들도 같이.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 이쪽에 남만주 일대. 그러니까 고조선의 중심부입니다. 평양으로부터 저 여동지역. 이 지역에서 고조선 시대의 유적을 발굴하면 명도전이라는 중국 화폐가, 청동 화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한 유적에서 많이 나온 것이 5,000점까지 나옵니다. 4,000점, 3,000점. 2,300점 나오는 건 여러 군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건 이게 중국의 옛나라 화폐인데 고조선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었던 나라가 중국의 옛나라입니다. 거기 그 나라에서보다 더 많이 나와요. 도대체 고조선은 얼마나 많은 상품을 중국에 수출했기에 무역을 해서 이렇게 많은 외화를 획득했는가. 우리는 IMF 때 외화 부족으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고조선은 굉장한 외화 보유국이었죠.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한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고조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고. 단지 이런 것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옛나라가 전국시대에 옛나라, 중국의 옛나라가 징계라고 하는 장수를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장수가 고조선을 침략한 일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이천리를 후퇴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고조선이 그 반격을 해가지고 그 옛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옛나라의 영토 동쪽 지역을 고조선이 뺏었습니다. 그러고서 전쟁을 종결을 해요. 그러니까 침략을 응징을 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전국시대 옛나라는 중국은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뒤에 통일하는데 옛나라가 비록 중국을 통일하진 못했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진나라하고 싸웠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 맨 마지막으로 멸망시킨 나라가 산동성에 있던 제나라고 그 바로 앞에 멸망시킨 나라가 옛나라입니다. 고조선하고 국경을 접했던. 그러니까 옛나라가 최강국은 아니지만 옛나라하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전국시대에 진나라까지 하면서 일곱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데 끝까지 그래도 싸웠던 나라. 그리고 중국은 춘추시대부터 전국시대까지 전쟁이 계속됐던 나라,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서 실전 경험도 많고 전술 전략이 개발돼 있었고 신무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그런 시대를 겪은 그런 실전 경험이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고조선이 승리를 했다. 이건 고조선의 국력이 대단히 강했을 거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고조선에 관한 기록이 직접적인 기록은 부족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고조선이 그럼 왜 이렇게 강했을까? 저는 고조선이 살기 좋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지 않았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국심은 강요가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일 때, 정말 사랑하고 싶을 때 애국심이 발현되는 것이지. 아니 나라가 형편없고 이게 살아봐야 우리한테 고생만 준다면 이놈의 나라 빨리 망해버려라 그러겠죠.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강요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우러나오게.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고 나라가 살기 좋고 그러면 다 자기 나라 애국하죠. 나라 지키고 싶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럼 고조선은 어땠는가. 그런 점에서 시각을 보면 고조선에서 세금을 굉장히 적게 걷어들였어요. 기록에 보면
맹자 고자편에 보면 고조선에 대한 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수학의 20분의 1을 얻어들였습니다. 수학의 20분의 1이면 아주 적은 거예요. 수학량의 20분의 1만 세금을 얻어들인 거예요. 그 당시 중국은 어느 정도냐? 수학의 10분의 5, 5할을 가져갑니다. 반. 근데 5할만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당시 전쟁도 많이 하고 또 지배층이 사치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때는 10분의 8까지 가져가요. 그 다 뺏겨요. 다 농사지에서. 그러면 농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어떤 기록이 보면 그 묵자 같은 데 기록이 보면 처자를 팔아서 먹고 살다가 노예로 팔아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래도 부족해서 뒤에는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팔려간다. 농민들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 처참했어요. 착취가 많았어. 근데 고조선은 수학의 20분의 1입니다. 그럼 뭐 거의 안 걷어가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살기가 좋았겠죠. 그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어떻게 해서 그 나라는 고조선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가. 거기는 수학의 20분의 1을 받아도 유지가 되는 게 왕이 궁궐을 크게 짓지 않는다. 궁궐도 조그맣게 짓는 거예요. 종묘도 크게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능도 크게 만들지 않는다. 관직도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대신들이 폐백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 뇌물이니 이런 건 상상도 안 하고 예물도 주고받지 않는 거죠. 폐백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니 굉장히 검소하게 생각하네 지배층이. 왕이 궁궐도 조그맣게 짓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발굴을 하면 중국은 엄청나게 큰 굵은 걸 터가 나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안 나오죠. 조그만 것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못했던 것부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했던 거죠.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공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고대 기록을 읽으면요. 이런 기록이 나요. 중국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제천의식, 부여구, 고구려, 이런 제천의식이 있는데 되게 10월달이에요. 있는데 그때 보면 온 나라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서 연일 밤낮 함께 음식 먹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춘다. 이게 우리 역사책들에 나와요. 사회생활 풍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풍속으로만 이 얘기될 게 아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걸 적어놨을까? 자기네 책에. 중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자님부터 우선 그러잖아요. 신분이 다르면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신분에 따라서 관원 상제, 말하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규정이 딱 돼 있어서 신분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요. 신분이 다르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같이 얘기하고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건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런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신분이 있었어요. 고대사에 신분이 있지만은 적어도 국경일이나 이런 때는 이런 그런 축제 때에는 신분의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세금 조금 받으리고 남녀노소 차별 안 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중사람 볼 때는 야 질서도 없구나 무질서하구나 그렇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이 실현된 사회사상과 정치상에 반영된 그런 사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조선이 그럼 이렇게 지금 제가 고조선은 야 굉장하다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그 후로 역사를 보면 고조선이 붕괴되면서 분열되죠. 저 부여, 음루, 고구려, 동해, 동옥저, 삼한 그래가지고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뒤에 통합으로 가죠. 북쪽에서 고구려가 주변을 통합하고 남쪽에서 삼한에서 신라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가야가 나오고 분열이 되고 그게 이제 네 개의 나라가 됐다가 뒤에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됐다가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소위 통일 신라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또 고구려 후에 대조영이 만주에 발해국을 세워서 두 나라가 됐다가 두 왕조가 됐다가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죠. 근데 이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앞섰고 일본보다도 단연 앞서 있었는데 중국은 막 급성장을 해서 당나라 때 오면 국제적인 대제국이 됩니다. 문화 수준도 그렇고 국력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보다 약해가지고 신라가 당나라 어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나라 세를 끌어들여서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통일했다고 하지만 백제 당나라보다 훨씬 약한 세력이죠. 그 영향력 하에 놓이잖아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돼. 그 다음에 고려를 지나 조선시대 오면 어떡합니까? 그 쭉 중국 문화 영향을 받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도됐어요. 우리가 뒤지고 중국이 앞서가는 겁니다. 앞서는 겁니다. 국력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 다음 조선시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국의 유학을 우리의 지도 이념, 학문과 정치의 지도 이념으로 삼아서 중국의 반예속된 중국 천자를 우리의 천자로 받들고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반예속되다시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중국은 큰 나라, 땅이라도 넓으니까 또 그런 데는 뭔데? 우리보다 형편없이 낚은 일본이 근대화 이후에 아 이게 막 급성장해가지고 우리보다 그냥 앞서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로 와서 지배해버려요. 우리 강점에 식민지로서 우리 전락해버렸잖아요. 그럼 왜 아니 우리보다 초창기에는 뒤졌던 나라들이 뒤로 후대로 오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기까지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 역사에 이런 거 이게 이런 거나 봐야 하는 게 우리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 원인 알아야지 우리가 극복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상황이 됐어요. 뭐 IMF 나기 전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당군 이래 최대 행복을 구가하는 시대다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신 걸 봤습니다만 그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가 옛날보다 나아졌지만 아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냥 올라서 가지고 아무리 지금 일본이 경제가 어렵다 뭐다 해도 우리보다 경제 역량이나 과학 기술의 역량이 앞서 있는 건 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럼 왜 이랬을까? 이거를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고조선을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는 우선 어떻게 발전하느냐. 서로 다른 것끼리 자극을 받아서 발전하는 겁니다. 사회, 문화 모든 게 발전하는 게. 우리 개인도 그렇죠. 가령 내가 혼자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나 혼자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외톨이로. 내가 발전할 수가 없죠. 새로운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뭐가? 지 생각해봐야 그 한계에서 뱀끼 돌지.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도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만난다. 별로 발전이 없죠. 자극도 받은 게 없고 영향도 줄 게 없고 보완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자극도 받고 영향도 받고 새로운 생각도 서로 보완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게 창출되죠. 발전을 하죠.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회도.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끼리 다른 것이 자극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존재해. 사회가 다양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다른 것과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야 하려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우리 나름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나라의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만나가지고 자극과 영향도 받고 보완도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게 창출이 돼요. 중국은 황하유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커지면서 중국은 자연환경이 다 지역마다 다르고 또 사는 종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풍속이 다르죠. 여기에 자꾸 새롭게 만나서 부딪히면서 새로운 게 자꾸 창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 그리고 중국이 통일될 때는 엄청난 문화로 올라서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통일된 후에 저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새로운 문화와 또 접촉을 하고 또 그걸 거쳐서 유럽과도 접촉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삼면이 바다요. 그 일본은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어. 영향 줄 게 별로 없어. 또 실제 바다 건너가서 왕래한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 그 북쪽으로는 어떻게 연해주는 우리보다 훨씬 자연환경도 열악하고, 몽고도 우리보다 자연환경이 열악해. 문화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을 게 없죠. 별로. 거기서 영향받을 게 없어요. 별로. 우리가 영향받을 건 어디냐? 황하유역이에요. 그래도 우리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중국이 딱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어요. 조금 영향 주고받은 거. 중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았어. 그게 막 성장하는데 우리는 오직 중국만 상대하고 거기서가 영향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극과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은 근대화 이후에 그 낙후되었던 일본이 하나가 또 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와 교류가 적어요. 그래서 자기네 문화를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네 문화를 그대로 지키고 유지가 됐어. 그걸 가지고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구라파를 쫙 돌아보고 느낀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구나. 교육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한가. 그 핵심에 일본 문화, 일본의 가치관을 둬야 한다. 그래가지고 화혼양제. 일본 사람이 즐겨 쓴 용어 아닙니까? 일본을 혼으로 삼고 일본 것을 화혼, 양제, 바다를 건너오는 것은 기능적인 것으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일본 문화, 일본의 가치관을 중심에 딱 놓고 다른 나라에 들어온 서구 문화 이런 것은 왜 기능적인 걸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 사회에 지금 일본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일본적인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게 문화적인 그런 배경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급성장, 그 일본 문화와 서구 문화가 부딪히면서 거기서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우리가 우리 의식의 의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 우리식으로 나와요. 그럼 서양에 우리가 경영학 이론을 배운다. 그럼 경영학 이론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연히 우리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식으로 보니까 여길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에 조금 더 보태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새로운 이론이다. 그래서 새로운 최신의 이론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별거 조금 고쳤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면 항상 뭐 그 앞에 그것에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없죠.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지. 그건 마찬가지죠.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일본이 우리보다 단연 앞서 우리를 지배하기 이르렀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받아들인 역사 지금 외래 문화 받아들인 것도 그래요. 일본은 그렇게 해서 대등하게 했고 중국도 그렇게 해서 외래 문화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외래 문화를 받아들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바로 또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아까 지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외래 문화를 받을 때 항상 외래 문화를 지배 문화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각 시대의 지도층은 가장 그 시대의 지식인들인데 항상 외래 문화를 지배 논리로 이용을 하고 우리 문화를 밑바닥에 깔아버렸어요. 천시에. 뭐냐면 불교 문화가 들어왔을 때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였어. 그 밑에 고조선 시대부터 불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문화, 우리의 종교, 또 그 우리 종교를 살리자는 것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 전반적인 거. 그런 것이 그 밑에 하층 문화로 깔렸어. 불교 문화가 상층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유교가 지배 문화로, 지배 논리로 받아들여졌어. 그게 이제 지배 문화죠. 그 밑에 불교 문화. 그 밑에 우리 문화가 또 저 밑에 한 단계 더 내려갔어. 근대화 이후에 서구 문화가 들어왔어.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서구 교육 문화, 서구 교육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배 문화. 그 밑에 유교 문화, 그 밑에 불교 문화, 우리 문화 저 밑바닥에.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외래 문화 접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 문화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이제 우리 스스로 천시하는 겁니다. 천대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문화와 외래 문화가 자극과 영향을 주고 받아서 새로운 게 창출이 되겠어요? 그냥 외래 문화 그냥 받아서 우리 지배 문화로 삼고, 우리 지배 문화로 삼고. 늘 그래 왔죠.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문화를 살려서 대등한 위치에다가 적어도 일본처럼 중앙 중심에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해서 대등한 수준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문화란 게 어디 있느냐.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전 고조선 시대를 연구해야 거기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순수한 문화를 알 수가 있겠다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느냐. 아까 지리적인 문제. 우리가 한반도고 북쪽으로 몽고, 연해주, 우리보다 열악한 지역, 그러면 영향을 받아 지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이미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하는 거니까 환경이. 뭐냐. 옛날에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야만 왕래 교류가 자꾸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가 없죠. 뭐 비행기 타면 하루에 뭐 다 뉴욕도 가고 파리도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런던도 가고 이제 문화 교류가 지리적 가깝고 먼 게 상관이 없게 됐죠. 거기다 그뿐입니까?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세계 어느 지역과도 즉각 정보 교환이 가능하죠. 이제 지리적으로 멀고 가까운 게 문제가 안 되죠.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지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또 세계 각국이 다 정치적으로 경제나 문화가 개방돼 있었죠. 자유스럽게 지금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왕래가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외래 문화에 종속돼 버리는 거죠. 그럴수록 그것이 빨리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더 강한 우리 문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종속되지 않고 서로 자극과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상고사를 고조선 시대사를 복원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원형을 찾고 하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그런 좋은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한 환경이 온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화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래 문화하고 대등한 관계. 중앙에 놓을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지리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 정도의 변화는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좀 더 앞설려면 더 유리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문화, 우리의 가치관을 복원을 해서 외래 문화와 대등한 수준에만 올려놓는다면 우리는 몇 가지의 유리한 점이 있다.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다. 그래서 더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입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 우리 민족은 이웃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하나를 제가 찾고 싶고 능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남북이 우리가 분열돼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체제가 굉장히 다르죠. 북한 사람들 뭐 의식이 뭐 완전히 다르죠. 뭐 완전히 뭐 그냥 얘기하면 좀 뭐 안 같지만 정말 그 의식이 상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거로는. 그래서 이 의식의 차이는 우리가 만나면 이제 실제 생활을 해보면 엄청난 서로 자극과 영향 이런 걸 주고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쟁만 안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통일로 간다면은 이것이 서로 갈등의 요인도 되겠지만은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부분은 서로 보완도 해주고 해서 우리 민족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화합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이 당분 신화에도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지상에 있는 곰신을 여자로 만들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화합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의 세계를 통일하고 지상을 차지하게 된 제우스, 크로노스, 우라노스, 제우스 이 신들이 거기가 올 때까지 신들끼리 서로 죽이고 암투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힘으로서 집에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폭력으로 무엇을 다스리죠. 서양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전쟁에 쳐들어가고 이게 폭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화합을 추구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서로 다른 어떤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이 작용을 하겠죠. 우리 사회에는 지금 종교가 우리 민족 종교가 있고 불교 있고 유교 있고 그리고 개신교 있고 캐톨릭 있고 여러 종교가 있죠. 근데 그 신자 수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를 확보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 종교가 상당한 순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다 역사상 보면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종교가 적어도 국민의 한 80%쯤 확보를 해야 그 종교가 이제 아주 우세하니까 안정, 사회가 안정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당수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는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도 싸우지나 약간의 갈등은 있죠. 그러나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큼 그런 종교전쟁, 그걸 우려할 만큼은 안 되고, 그런 건 없죠. 근데 이렇게 같이 이런, 이 종교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종교들이 서로 우리 사회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지금 우리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사실 이건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어느 정도라는 걸 우리 현재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자극을 주면서. 그래서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우리 특징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의 핵심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이념.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에 실천을 못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홍익인간 이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걸 우리가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교육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홍익인간 이념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세계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고 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그게 사실 표현만 다르지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된 사회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옛날에 전통시대는 신분이 점차 벌어지는 그런 사회인데 지금은 가능하면 신분을 이 계층이라든가 신분을 이게 축소시키는 서로 차이를 없애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잠재의식 속에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이 가장 잘해낼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 외래 문화와 대등한 관계에 놓고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게 하는 그 작업을 우리 민족이 해낼 수 있다면 이제부터 그건 반드시 해야 할 어떻게 보면 과제인데 해낼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